보고 계신가요? 운동하고 계시죠? 지영아! 안 오면 불러달라는 거야. 이틀밖에 안 오셨어요. 우와, 이분은 안 한 건가? 여기 사람들 틀! 안 오면 불러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그 뒤로 보이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TV의 단호언니 제시예요. 단호TV가 2016년 꼬꼬마일 때부터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도들을 봐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는 단호분들 덕분에 이렇게 단호TV가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한번 소통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단호TV 운동에서 댓글 챌린지 하시는 분들 있죠. 운동 시작! 제가 만약 안 나타나면 불러주세요. 이렇게 운동할 때마다 체크하시는 분들을 오늘 진짜로 제가 한 분 한 분 불러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호TV와 함께 운동하면서 댓글 다셨던 분들, 내 닉네임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달리는 전체 댓글 중에서 불러달라고 했던 것들만 검색해서 뽑아봤더니, 닉네임 나비불백다우, 출첵 시작 안 오면 불러주세요 하고 5일차까지 완성을 하셨어요. 잘했어요. 갱만도님, 인화님 안 오면 불러주세요 하고 첫날만 오시고 안 오셨어요. 해피올라프님, 오 해피올라프님 일주일 내내 오셨고요. 야흑님, 야흑님은 뼈 아파. 여기 사람들 특! 매일 꾸준히 운동해야지 하면서 댓글에다가 하루하루 출석 체크함. 초반에 열심히 하다가 안 오면 불러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그 뒤로 보이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 분들 대단하셔요 라고 해주셨고, 김혜윤님,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 스타트하고 우와 이분은 거의 3주 정도 하셨어요. 대단하다. 배지현님, 지현님은 한 달치 날짜를 쫙 다 써놓으시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또 목표가 많았어서 중간에 이탈을 하신 것 같아요. 노현정님, 매일매일 불러주세요 했는데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고 계세요? 태양 개조아님, 오가은님, 소소님, 용안님, 로스트스타님, 수정님, 이윤님, 별별국가님, 김나영님, 하우짓님, 나조아님, 쨘쨘 쨘니은님, 내냉님, 오뉴님, 이재우님, 박지수님, 방하리님, 타은님, 나는 날이다, 나여이다님, 가래치님. 가래치님도 엄청 잘하시다가 마지막 날 치킨 먹음 점점 써놓고 사라지셨어요. 김예은님, 피크TV님, 윤상대근님, 니에이님, 홍항님, 딸랑딸랑님, 경민우리님, 강방우님, 옐로그님, 성은님, 서연서연님, 만우님, 이승현님, 라인피치님, 조혜진님, 안 오면 불러달라는 거야. 왜 이틀밖에 안 오셨어요? 영아님, 조연주님, 웨이, 뭐이쉐키아님, 예지렁이님, 태정태세 비욘세님, 파영님, 아이비님, 강다현님, 최월론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님, 소금라이프님, 한미경님, 찐델리 찐델리 브이로그님. 찐델리님은 눈뜨스 레전드 스트레칭, 황골 탈퇴, 전신운동, 뱃살 불꽃놀이, 4분운동 이 3개 영상에다가 다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찐델리 찐델리 찐델리님 3번 불러드릴게요. 요기님, 무부님, 2320 정여진님, 개냥이님, 짬짬님, 정민님, 이니님, 날마다 기쁨이님, 진짱 님, 에스현 파크님, 뚝뚝뚝뚝뚝뚝님, 예지니언님, 도토리님, 최희정님, 조은지님, 굴모굴님. 굴모굴이 뭘까? 굶으면 뭐하나 굶는 거지? 누가 펭수 소리를 내었는가님? 누가 펭수 소리를 내었는가님은요, 다섯 개에다가 다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3일까지는 열심히 하시고 안 한 건가? 민지님, 민서님, 뿌잉님, 왈라비님, 은영입니다님, 진주님, 박찬우님, 민윤기 진심녀님, 김예진님, 고구마님, 윤정님, 김혜진님, 씨마님, 지은미님, 윤슬님, 응응님, AFFS님, 데이바이데이님, 박성우님, 슬화님, 희연님, 나윤님, 당근님, 하이시은님, 카일라백님, 세원한님, 김태태님, 내말들어봐님, 이응어님, 뿌잉, 예번, 아, 비빔채동, 안녕하세요, 승민, 김성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 최시옷이응님, 라꾸라꾸님, 은별, 모렐로, 레알돔, 체리, 희응이응, 서현이님, 미니응님. 안 오면 불러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에어팟님, 멈머님, 박소민님, 욤욤님, 연1210님, 리아투유님. 거북목 교정 한번 하고. 아니 사랑한다고님, 정예원님, 예서님, 아영님, 연지님, 최연지님 보고 계신가요? 띠뚜님, 아메쇼나루님, 에이님, 이진님, 미역사탕님 운동하고 계시죠? 어명선님, 백소영님, 개미지오, 희원, 진설, 나혁김, 민, 태은, 오늘 지금, 세초롬, 에비뉴님, 세레님 엄청 많아, 윤호은지님, 은영나님, 꿀벌님, 최수정님, 문소연님, 로스트컬러풀, 이채희님, 초코송이님, 도지연님, 제이에이님,
이지현님, 다음에 지로님, 스터디정님, 구구는 큐를 좋아해님, YJ님, 수빈아 여기 봐. 아, 네. 최근 6개월 동안 단호TV로 운동하려고 결심하고 불러달라고 하셨던 분들은 다 불렀어요. 훨씬 많은데 다 부르면 오늘 날 셀 것 같아가지고 6개월치만 일단 하겠습니다. 좀 특이하거나 재밌는 댓글들도 보이는데 몇 가지 댓글들은 보면서 댓글 인증 챌린지 성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팁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송님, 안 나타나면 불러주세요. 땡! 아무도 안 불러주네. 그래서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지우이님은 근육질합입니다. 제발 불러주세요 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지우이님의 운동 다짐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댓글 엄청 달아주셨어요. 어디 가셨죠? 9월이 시작됐습니다. 오세요. Yes, I'm coming. 굿즈. 그래서 침묵 도모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습관을 우리가 만들 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행동하는 것에 개입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이런 것이 같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게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서로 불러주시는 문화, 단호한 문화 너무 좋습니다. 피아님은요, 운동한 날짜 그리고 운동했는지 여부를 이모지로 체크도 하시고 거기에 간단한 한 줄 운동 일지를 적어주셨어요. 이런 운동 기록은 굉장히 좋아요. 운동한 후에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의 감정적인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주 짧게라도 써주시면요, 어떤 재미가 또 있냐면요, 처음에 운동이 마냥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근육통 생기고. 근데 하루하루 반복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바뀔 수 있고 또 기록을 했을 때 그 변화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피아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온몸이 아파서 쉰 날도 있었고 하체가 뽀사질 것 같아요 하다가 그 다음엔 땀은 엄청 났는데 할만했어요로 이게 바뀌고, 눈바디 매일 하는데 몸에 변화가 보여요 라고 불과 10일 만에 이렇게 또 바뀌었고, 그 이후에 뭐 피곤해서 패스한 날도 있고 운퇴기가 온 날도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한 달 끝 윗몸이 이렇게 10개도 못했었는데 30개 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피아님 너무너무 잘하셨고, 혜림채님은 제발 제발 살 빼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3일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이런 분은 처음부터 한 달 목표로 잡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딱 3일이었으니까 3일 챌린지까지 딱 하시고 끝! 그 다음에 다시 5일 챌린지를 시작하시고 그런 식으로 한 달 챌린지까지 늘려가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랬으면 혜림채님은 첫 번째 댓글 인증 챌린지는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4일째 잠수 타셨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얼른 와서 이번에는 5일 챌린지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분은 이 운동 인증 챌린지의 핵인싸님이신데 이름 어써님은 저 좀 불러주세요. 제발요.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맨날 구박해주세요 라고 해서 872분이 무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이 69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다들 뭐 지금 오세요, 빨리 와라, 오세요 오세요 했는데 오시질 않았어요. 저까지 해서 70명이 지금 애타게 찾고 있으니 이름 어써님 얼른 단호TV에 등장하셔서 운동 챌린지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영님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484개, 댓글 44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얼른 와주세요. TV에 사랑하실 것 같은 지영아! 더 크게 부르셔야죠.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꿈까님은요, 출제 시작해서 쭉 열심히 했는데 12일날 잠듬이라고. 아직 주무시는 건가요? 꿈까님 잠에서 깨어나주세요. 그 다음 분은 닉네임이 글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70만 구독자분들이 4년치 남겨주신 댓글을 다 읽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꽤 최근에 불러달라고 했던 분들의 닉네임을 한번 다 읽어봐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단호TV 운동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서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서 매트를 깔고 움직여주셨던 게 너무너무 감동이고 저희한테는 뿌듯하고 보람된 일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한번 실패하셨다고 다시 안 오시거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단호가 조금 더 운동을 다시 할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운동 댓글 인증 챌린지 쫙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언급했었던 팁 총 정리를 하자면, 댓글 인증 챌린지 하실 때는 첫 번째, 처음에는 목표를 그냥 3일짜리, 5일짜리 이렇게 작게 작게 시작을 해보세요. 챌린지 하신 분들 중에서 3일도 못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 말은 즉슨 3일 챌린지를 시작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 작은 성취감의 힘을 가지고 그 다음 5일, 7일, 2주, 한 달치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크의 힘이에요. 그냥 불러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으로 했으면 했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댓글이 아니라 캘린더나 스케줄러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실물에다가 하셔도 되는데 유튜브는 다 같이 볼 수 있고 인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만의 약속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약속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나도 나지만 서로서로 불러주고 응원해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원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혼자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댓글을 달아주고 또 그 사람이 내 운동 댓글 인증 챌린지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면 서로서로 알람이 가잖아요. 이 알람이 오늘 운동해야겠다 라는 신호로 작용을 해서 내가 매트를 깔고 운동을 하게끔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이미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단호티비 구독자분들끼리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문화를 잃지 않고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팁은 운동을 하루 정도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어떤 이유로든 이럴 때는 아, 나 실패했어, 잠수, 이게 아니라 다시 댓글 인증 챌린지 시작해보세요. 인증 챌린지를 쭉 보다 보니까 꾸준히 열심히 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까지 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빼먹고 하신 분들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빼먹거나 못하셨더라도 그냥 계속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했으면 안 한 것도 기록하고 그 다음날 또 기록할 수 있도록 이 기록하는 힘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을 했음 안 했음에 대한 기록도 되게 중요한데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의 변화까지는 아니라도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한 줄짜리라도 감상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도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 댓글을 보는 다른 수많은 단호블리분들한테도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 우리 단호블리들이 단호TV 안에서 서로서로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좋은 습관을 서로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운동 댓글 인증 챌린지 하시는 분들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단호TV에서도 하트 꼭꼭 눌러드릴 테니까요. 특히 오늘 제가 불러드린 분들은 꼭 돌아와서 운동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챌린지 안 해보셨던 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